누군가에게 어린 시절로 그리고 사진과 음악으로 기억되며 비천분교는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. 밤에 여기가 껌껌했어요. 지나가면서 이래 보면은 껌껌했는데 그나마 이제 손님들이 와가지고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으니까 저로서는 참 반가웠어요. 우리가 마음 편히 들락거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는 어디를 가든 하도 들락거리기 때문에 괜찮은데 좀 열려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. 자꾸 없어지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여기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었으면 좋겠고 그곳에 계속 오고 싶은 거죠. 여기도 계속 왔으면 좋겠어요. 거역하지 않는 공간인 것 같아요. 계절도 거역하지 않고 뭐 비가 오면 비가 온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그냥 뭐 담담하게 다 받아주는 공간. 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공간에 문단핑 사람들도 그냥 받아들일 줄 안다는 거. 그걸 왠지 비천문교가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. 이 모습 그대로가 있어서 누군가 그냥 멀리서 지켜봤을 때도 와, 나 다니던 학교가 있었네. 나 어렸을 때 엄마랑 저기서 커피 마시고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대로 있네? 이런 얘기를 그냥 늘 쭉 그저 그대로 비천 분교인 채로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. 비천이 정말 고향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어디 갔다가 힘들고 지치고 일하다가 쉬고 싶어 이러면은 그냥 비천 생각나는 것처럼 그냥 많은 분들한테도 그런 곳이 계속 되게끔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잊혀질 수 없어 귀여운 계절을 불러 비가 든다 눈이 되지 뭐